제가 소개할 제품은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토닝 토너입니다. 제가 민감성 피부라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각질 케어 화장품을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제가 꾸준히 사용해본 후기 알려드릴게요. 제가 보통 촬영을 하러 가면 뜨거운 조명 아래에서 오랫동안 촬영할 때가 많은데요. 클로즈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때마다 건조하고 너무 각질 부각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약산성. 그리고 성분을 보니까 꼭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84%가 병풀 추출물로 되어 있어서 피부 진정에도 좋고 더 안심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센텔라 토닝 토너는 아주 연한 갈색인데요. 스킨천사가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원산지인 마다가스카르를 담아낸 색이라고 해요. 이 토너는 파 성분이 들었는데 다른 각질 제거 성분보다 민감성 피부에 더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세안 후 솜에 토너를 부어서 얼굴을 한 번 더 닦아주는데요. 아무리 꼼꼼히 세안을 해도 닦아내고 보면 작은 먼지나 화장이 좀 묻어나더라고요. 토너로 한 번 닦아내야 클렌징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화장솜으로 닦을 때 토너로 충분히 적셔야 자극이 덜해서 토너는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백이랑 주름 개선 기능도 있다고 해서 이 제품 사용하고 확실히 피부톤도 밝아진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피부 고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